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주신 많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 그런 거 다 귀찮다 하면 사서도 드시고 또 시켜서도 드시고 누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다. 뭐 이렇게 정말 누가 만들어준 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주방에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너무 재료도 많고 이런 것들은 좀 힘들죠. 요새 같아서 만들기가.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간단한 먹거리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누구는 요리 잘하고 보통 이 사람이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가끔 저희 딸이 비비아나가 뭘 만들어서 딱 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 저희 딸은 어렸을 때 요리사가 또 꿈이었어요. 한때 아가들은 다 요리사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식보다는 이렇게 양식 같은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토스트인데요. 이게 뭐 아침에 드셔도 되겠지만 간식으로 아니면 점심? 네, 이렇게 드시면 너무 감칠맛이 많이 나는 그런 토스트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스트는 제가 처음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저희 딸이 만들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오늘 처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얘기를 그냥 들었죠.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그럼 내가 아보카도 토스트인데 약간 매콤한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칠맛이 난다는 거죠. 아보카도를 이용한 토스트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입맛에 너무 맞아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저희 집 남편 네, 김국진 씨는 저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아보카도를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보카도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러면 집에 아보카도가 있길래 그러면 이걸 밥에다 비벼서 간장을 좀 뿌려가지고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김국진 씨가 굉장히 천천히 먹더라고요. 전 되게 맛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 먹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맛있었냐 했더니 버터 같다는 거예요. 버터. 그러니까 약간 버터라면 맛있는 버터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느끼거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거의 안 줬어요. 달라고도 안 하고. 근데 저희 다른 식구들은 좋아하는데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근데 뭐 한 달에 뭐 한 번? 뭐 이 정도. 아무래도 뭐 그렇지 이걸 자주 먹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한 두 개를 사다 놨다가 네 하나는 먹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 재료는 아보카도, 레몬, 그리고 페퍼론치노.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매운 고추를 씨까지 통째로 빻은 거죠. 그리고 후춧가루, 소금, 올리브 오일, 그리고 식빵 아니면 바게트도 맛있고요. 그러면 일단 토스트를 식빵을 먼저 굽는 동안 제가 아보카도랑 레몬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동시킨 거라서 이제 아주 금세 구워질 것 같아요. 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지금 식빵이 두 개가 딱 남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이 뒤에 맨 끝에 거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구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보카도랑 레몬을 씻어 올게요. 굵은 소금으로 닦으면 아무래도 묻어있던 뭐 농약이나 이런 거가 깨끗하게 좀 씻어지겠죠. 이제 아보카도를 잘 익었네요.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맛있겠다. 레몬즙을 쓸 거라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여기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줍니다. 스푼으로 하는 게 좋았겠군요. 괜찮아요. 그냥 뭐. 네.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보카도를 넣을까? 아, 비가는 어떻게 되게 예쁘게 왔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맞아, 이렇게 했었네요. 네, 이제 올리브 오일 했고 이제 아보카도를 올렸어요.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짜줘요. 짜주고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줘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이게 이탈리안 그거를 매운 고추죠. 매운 고추 씨까지. 네, 김치한테 말 들을 뻔했다. 여기다 떨어뜨린 거나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집어가지고 여기다 뿌려버렸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영상에서 떨어진 거 절대 먹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 그 다음에 아까 껍질 깨끗하게 근데 꼭 굵은 소금으로 닦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아 물기가 있는 걸 그대로 갈았나? 닦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만 뿌릴게요. 이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 이제 얘가 더해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약간 매콤한 아보카도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레몬즙이 저 정도가 맞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맞겠지 뭐. 오케이. 네, 이렇게 페퍼론치노를 뿌린 약간 매콤한 감칠맛 나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드시고 싶으신 모양인가요? 아, 제가 레시피를 받은 대로 다 뿌리고 넣곤 했습니다. 근데 비비아나가 만들어줬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 또 웬 고춧가루냐고 또 내한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진짜 심란하네요. 아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아보카도 토스트야. 자. 토스트? 자,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냈을 때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 맛이 어떤가요? 괜찮아. 아빠, 여기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뭐 들어간 것 같은가요? 맛이. 그치, 고춧가루. 잘 보이네. 그리고 맛은? 무슨 맛 나? 다른 맛 안 나? 여기 레몬도 들어갔는데 레몬 소금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비비아나가 나 만들어줬었던 맛 똑같은 건데 어쨌든 아빠는 노년도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바이바이.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본 감칠맛 나는 매콤한 아보카도 토스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머, 저기다 웬 고춧가루야? 근데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빵에다가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게트 빵에 해도 엄청 맛있습니다. 네, 우리 비비아나가 만들어줘서 먹었었는데, 그래서 여기다 무슨 뭐 집에 있는 주스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아마 간식으로 아니면 점심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들어본 네, 아보카도 토스트. 이렇게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 무더위와의 싸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즐겁게 지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집에서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한번 먹어보고 어떤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원래 좀 심플하게 대답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노년도 김치찌개 집에 사서 먹었는데 오, 이게 김치찌개지! 오, 매일 먹어도 좋다! 이랬어요. 와, 얼굴이 막 화색이 돌면서 막, 우와. 그거 어딘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